오직 성령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2022년 제48회기를 출범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희복 회장님과 함께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어 뉴욕 교협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부흥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불은 타야 불이듯이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는 애굽 군대의 포위가 되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에 막혀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위되어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주님, 델타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으로 약화시켜 주셨듯이 오미크론을 더 약화시켜 주시어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만족을 주는 풍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동포 사회에는 소망을 주는 풍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하루의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